잘했어요. 야, 우리 한글이 야호 둘다 달구경에 푹 빠졌구나. 달은 참 신비해요. 눈썹 같은 초승달에서 반달이 되었다가 보름달이 되고 다시 금음달이 되고. 그래, 맞다, 맞아. 그런데, 어? 얘들아, 조용히 해봐. 네? 무슨 소리 안 들려? 무슨 소리? 쿵덕, 쿵덕 소리 말이야. 아, 달나라 옥토끼가 방아를 찧는 모양이다. 달나라 옥토끼? 그래,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설인데, 달나라에는 신비한 토끼가 살고 있대. 우와, 나도 달나라에 가보고 싶다. 좋았어. 그럼 옥토끼를 만난 아이 이야기 들려줄게. 아파서 늘 집에 있는 아이가 있었어. 낮에는 창밖에 꽃 보고, 예쁘다. 밤에는 달을 보고, 이야, 예쁘다. 엄마, 달에는 누가 살아요? 달에는 옥토끼랑 개수나무랑 같이 있지. 거기서 뭘 해요? 뭘 할까? 바람이 차니 이젠 창문 닫자. 나도 달에 가봤으면 좋겠다. 어느 보름달이 둥실 떠오른 밤에 아이는 깊이 잠이 들었어. 시계가 막 12시를 가리키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. 보름달에서 아이방 창가까지 개수나무로 만든 계단이 생겼어. 그리고 옥토끼가 계단을 내려오더니, 얘야, 얘야, 나랑 달나라 가자. 우와, 정말이야? 아이는 옥토끼와 개수나무 계단을 올라갔지. 저기, 내 방이야, 내 방. 달에서 내려다본 세계는 아주 아름다웠어. 오토끼야, 오토끼야. 그런데 내일 뭘 콩콩콩 찢는 거야? 떡방아? 아니, 아니. 달나라에서 옥토끼는 뭘 찍고 있는 걸까? 옥토끼와 아이는 절구질을 했어. 옥토끼 한 번, 아이 한 번. 차례차례 절구질을 콩콩콩. 자, 바다. 신선의 약이야. 이젠 너도 튼튼해질 거야. 밥도 잘 먹고 운동도 잘할 거야. 아이는 기분이 좋아졌어. 정말 몸이 튼튼해지는 것 같았어. 개수나무 계단을 밟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 아이는 정말 밥도 많이 먹고 운동도 잘했어. 난 신선의 약을 먹었으니까 밥도 쩝쩝쩝, 운동도 씩씩하게. 아이는 정말로 튼튼해졌지. 아이는 밤마다 달을 보고 손을 흔들었단다. 그러니까 옥토끼가 쿵덕쿵덕 약초를 찧어서 약을 만들었다는 거구나. 그렇지. 우와, 나도 그 아이처럼 달나라에 가보고 싶다. 개수나무 계단으로 올라가 옥토끼를 만나면 신선들이 먹는 신비한 약을 먹을 수도 있고. 한그리도 야호도 그 아이처럼 몸도 튼튼, 마음도 튼튼해지려고? 좋아. 자, 두들, 두들, 두들.
약보수들 한들두들 두드리며 불러봐 뛰어봐 불러봐 변신 두드리 퐁퐁 와 두드리 퐁 우리도 신비한 약 야호야 우리에게는 약보다 더 좋은 게 있잖아 응?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해지는 두드리퐁의 재미있는 말놀이